지금은 마이록 204D의 주요 부분 및 일반 부분 명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테나로서 실을 올려놓고 실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안테나. 그 다음에 밑에는 실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실 패꽂이, 실을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엔 이것은 압력 조절 다이얼인데, 노르발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것으로서 천의 두께에 따라서 조절을 인위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은 뭐 실거리 부분들이 되겠고, 유실 조절 다이얼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바늘인데, 바늘은 한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노루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땀수 다이얼이 있습니다. 땀수 다이얼이 있고요. 그 밑에는 그 차동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차동 다이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풀리가 있고 돌림 바퀴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는 온오프 스위치를 이것을 전원을 연결시키고 막대기 부분을 누르면 전구가 들어오고 전원 작동이 되겠죠. 옆에는 그 발판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전원 연결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늘을 교환하고 노루발을 교환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교환을 하시려고 그러면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바늘을 잡고 지금은 인상 핀셋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윗부분에 나사를 이와 같은 드라이버로 두세 바퀴 돌려주시게 되면 바늘이 밑으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빠지게 되는데, 요 바늘은 가정용 바늘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앞부분은 둥글고 한쪽 부분은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늘이 휘거나 뭉툭해 줄 때는 갈아 끼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바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왼손으로 바늘을 잡고 오른손으로 나사를 왼쪽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삼색실 할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빼게 되고, 빠진 바늘이 나사가 도망가지 않게 삼색실 할 때는 요거를 항상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이제 다시 바늘을 끼워야 할 때는 바늘을 둥근 부분을 앞면으로 가고 밋밋한 편이 뒤로 가게끔 한 다음에, 먼저 윗부분부터 구멍을 집어넣고, 위를 구멍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앞부분의 나사를 잠갔던 부분을 살짝 풀어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바늘을 꽉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루발을 필요에 따라서 교환하실 때가 있는데, 노루발을 이와 같이 들어주시고, 노루발을 제거를 할 때는 뒤에 하얀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이와 같이 노루발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노루발을 바꿔줄 수도 있고, 다시 노루발을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우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의 막대기가 여기 홈에 걸리는 것이니까 위치를 맞춰놓고 다시 누름대를 살짝 내려줍니다. 자, 다시 올려서 확인을 합니다. 안 깨졌을 땐 다시 노루발 위치를 살짝 조절해서 해주시고요. 다시 올려서 최종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에는 전원 코드를 맞게 위치하신 다음에 갖다 끼워주시고, 온오프 스위치를 ON을 눌러서 실 끼우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